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DSC 인베스트먼트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5일 오후 4시 3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415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예요. 네,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같은 조합 결성을 통해서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죠. 네. 벤처 캐피탈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에게 자금과 경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고요.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특히 벤처 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벤처 캐피탈 산업은 모험 자본으로 창업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성장과 발전을 통한 자본 이득을 추구하므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자본 시장의 성숙이 그 성장의 필수 요건입니다. 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 기업의 등록 조건 완화, 양도차익 비과세 같은 이제 세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산업 얘기고요. 그럼 이제 종목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산업이랑 이제 별 차이 없이 DSC 인베스트먼트는 앞서 말씀드린 산업의 특성과 같이 회사의 설립부터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벤처 생태계 내 유망 직업의 자금 지원이라는 역할과 또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당사가 운용하는 투자 조합은 유망한 초기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당사는 조합 설립 이후에 빠른 투자 자금 집행을 통해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역할과 함께 신규 조합 결성으로 조합 운영에 따른 관리 보수 수익과 투자 수익 배분에 따른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940억, 발행 주식수는 2,767만 주, 유동 주식수는 2천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영업수익 있잖아요. 이거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왜 이런 결과치가 나왔냐. 또 신규 조합 결성에 따른 관리보수 증가를 첫 번째로 꼽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존 조합의 기준 수익률 초과 달성에 따른 성과보수 증가. 마지막 세 번째는 조합에서의 피투자 업체 상장 등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로 조합 지분법 이익이 증가했어요. 요세 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매우 출중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두나무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에이티너 MBS가 더 많이 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도 거기에 상응하게 띄워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시죠? 근데 이 우상향이 워낙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만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우상향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우상향이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매도와 매수의 관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둘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매도입니다. 매도는 항상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게 이거예요. 종목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라면도 못사 먹습니다. 결국은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해야지 라면을 사 먹든 빵을 사 먹든 한단 말이죠. 근데 매수는요? 매수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냥 현금 자체가 종목인 거예요. 예. 주식 시장에서는 현금 자체가 종목입니다.
네,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만 있어도 만약에 불황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잃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갑이에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우상향은 그 갑의 위치가 깨진 거죠. 매수가 항상 있는 거예요. 매도는 항상 예를 들어서 20만큼 있다고 하면은 매수는 0만큼만 있을 수도 있고 10만큼만 있을 수도 있고 20만큼만 있을 수도 있는데 매수가 0만큼만 있으면 주식은 내려가게 되고 10만큼만 있으면 좀 완화돼서 내려가고 20만큼 있으면 횡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30만큼 있으면요.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40만큼 있으면요. 두 배로 올라가겠죠. 80만큼 있으면요. 더큰 폭으로 상승하겠죠. 요거예요. 예. 요게 이제 우상향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지금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건 매수세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는데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도로 이길 만큼의 매수세가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쵸?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오버슈팅 난 거는 매수가 원래는 한 10만큼만 있다가 막 진짜 한 60만큼 있게 돼버린 거예요. 60만큼. 예. 막 60만큼.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세가 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때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릴 때 항상 매수와 매도 관계를 설명드려요. 그래야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저 오버슈팅이 나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오버슈팅이 나긴 했는데 지지선까지 안 떨어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테마가 붙었으니까. 두나무 마켓컬리. 그렇기 때문에 요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5일선이랑 이격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일선이랑 한번 이제 수렴이 되어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이상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맨 위에 이제 상단 링크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장이 있는 날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해 주셨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4월 5일이니까 4월 5일 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7시 38분부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 원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 지표들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요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자, 그리고 9시에 이제 보시면,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라고 한 다음에,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530원, 17,30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한일화학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국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AP 투자연구소의 어떤 이제 증권 정보 캠페인,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제, VIP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